짜증났던 분들 모두 모두 모이십시오. 지금부터 시원한 웃음으로 쌓인 것들 싹 날려드리겠습니다. 코미디쇼 히라라. 어떻습니까 김병만 씨? 아 지난주에 아 지금 한번 확 떨어져가지고 네. 제가 사실 이겼죠. 게을렀어요. 예. 아니 김병만 씨가 사실은 공트 연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 또 정말 희극인다운 희극인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계속 재밌는 말이 떠오르는데 입으로 안 나오죠? 아니 토크를 좀 거리가 있는 사람한테 하세요. 네. 김준호 씨. 김준호 씨. 전체적으로 김준호 쇼를 좀 평가해보고 나의 희희낙낙에서 역할을 좀 평가해본다면.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요 김준호 씨가 나가자마자 네. 모든 그 저랑 함께 했던 배우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그럼 김선아 씨. 네. 컨셉이 너무 좋아요. 오. 대박입니다. 김준호 씨랑 아세요? 예전에 드라마 같이 하고. 전화번호도 아는 사이고. 없잖아요. 네? 문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확인은 안 되죠. 왜? 비밀이에요. 잠겨놨어요. 그리고 또. 네? 또. 그리고 뭐 빠꾸 윤성호. 아무도 모르는데. 김선아에서 빠꾸 윤성호로 튀는 건 너무 많이 튀는 거 아닌가? 갑자기 망 떨어지네. 그냥 번지 점프로 뛰어내린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희희낙낙 이야기들을 이제 서서히 좀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뷰가 요즘 많이 들어왔어요. 백웅남 기자라는 분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한 시간 동안 유세훈 엄마 웃기냐고 그거나 물어봤어요. 나는 왜. 개인적으로 정말 코너들이 다 재밌대요. 다 재밌는데 어떤 분이 김준호 쇼가 제일 재미없다고. 아, 이게 정말 개인차가 있나 봐요. 송은희 씨가. 그렇죠. 송은희 씨가. 아, 다른 건 다 재밌는데 김준호 쇼가 송은희. 예, 제일 재미없다고. 예. 그래요. 이게 뭐 보편타당한 웃음을 찾아서 저희가 찾아가고 있지만 선배님 선배 송은희 선배. 뭘 빼어서 올라오래요 그분한테. 근데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예. 입맛에 맞는.
연상인 아내를 보며 만든 코너 할매가 뿔났다. 그런데 개그 콘서트 녹화를 마치고 나오는 세세 표정이 좋지 않다. 셋이 대학생일 때 개그팀 옹달샘을 만든 이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웃기는 처음이다. 코너 그만 내리자. 다 된 것 같아. 수면 여기서 코너 내리면 어떡하냐. 열심히 해야지. 뭘 열심히 해. 뭐 열심히 한다고 대려야 지금 반응 못 봤어? 너 유상무상무상 뜨니까 너는 자신만만하냐 지금? 어? 야 내가 무슨 뭐 나 생각해서 그러냐? 니네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지. 니 생각하는 거지. 야, 뭘 나 생각해. 애들은 코너 없어. 이거 없으면 끝이야. 우리 야 니네 이미지 상할까 봐 내가 내리자고 그러는 거지. 유상무상무상 좋냐? 어? 유상무상무상무상. 아, 그만해. 어? 그만해. 좋냐? 그만해. 내가 너 이런 말 할 줄 내가 대학교 때부터 알았다 내가. 10년 전부터. 어? 지 혼자만 어떻게 해? 그 대학교 때도 여자와 후배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 다 핑계치고 니 혼자만 여자 후배가 자취방 가가지고 그럴 때도 내가 혼자 내리자만 받는다고 얘기 왜 하냐고. 넌 니 혼자만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어? 아 얘 지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이 워낙 많으신 분이라서 그래. 어? 아시겠지. 여자 후배건 뭐건 그냥 치마만 두르면 그냥 그리고 형은 잘났어. 어? 그래서 그때 대학교 때 세훈이가 사귀던 여자 어? 자취방에서 몰래 키스해서 세훈이가 여친이라. 야 뭔지 알아. 어? 의리 좋아 죽겠네. 어? 여자친구도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귀고 의리 좋네. 민준아 누구랑 했단 얘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뭘 소리야? 야, 진짜야? 그래 그때 은영이가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나했어? 아유 아니라고. 아 내 얘기 들어. 내 소문 들었거든? 진짜지? 와, 쓰레기다 진짜로. 야 어떻게 동생이랑 만나는 여자랑 걔가 꼬리를 살살 치더라. 쳐. 아이씨. 사실 지금까지 얘기는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그만하고 그만해. 그만해. 형이 그 여자하고 키스해가지고 너 헤어지는 바람에 너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했잖아. 이 새끼. 야. 오늘 그래 끝장을 보자. 옹달샘 세 명이 참 이쁘게도 싸운다. 이 와중에 동민이 세윤이 아내 얘기를 한다. 공무원이 나가서 놀아라. 공무원 너 봉사활동이나 하라고. 야, 너 개그맨 여자 개그맨 재수기야. 아유, 옹달샘이 코너고, 아유, 어디가 세훈이 옛날 여자친구 만나러 가?
다 해체하자. 이렇게 옹달샘은 해체를 결정하고 동민이랑 상무랑 싸운 세윤은 준호와 함께 새 코너를 짜기로 한다. 이 대사만 형이 바보용 내는 데면서 하면 돼. 오케이. 바보용 내는 데면서 이거 오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맛으로 보여 드렸던 맛. 눈이 있죠? 네. 없다. 눈 없다잖아. 이건 바보 연기가 아니라 그냥 바보다. 아, 네가 짜온 대로 한 거 아니야. 아니, 바보 용내를 좀 동민이 형처럼 좀 해보라고. 좀 호감 있게 좀 귀엽게. 어? 역시 바보 연기는 동민이만한 사람이 없다. 눈이 없어졌어요. 맹부잖아요, 형님. 그거는 동민이 형처럼 못해요? 에?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 받쳐주는 거 할게. 네가 이거 하면 되잖아. 받쳐주는 거랑 유상근만큼 할 수 있냐고, 형이. 못하죠? 유상근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그때 내가 라면 끓여오면은 자기 손으로 직접 받쳐줬다며요. 유상근은 개그우먼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사실 받쳐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상무다. 그만큼 잘 받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동민이와 상무처럼 개그가 잘 맞는 사람도 없다. 좀 심한? 야! 야! 나 이거 웃기는 거야! 이게 웃긴 거야! 여러분, 날씨도 좀 그리그리한데 자, 다 같이 오늘 같은 날은 감자탕 한 그릇씩 드시는 게 어떠신가? 동민이가 해전국 식당 앞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 감자탕 드세요. 감자탕 먹어야지 이쁘집니다. 감자탕, 감자탕이 깔깔냐 뭐 대주 그냥 뭐 푹푹 삶아가지고 그냥 손에 들고 그냥 쭉쭉 뜯으면 그냥 배땡이 부르는 거 그거 뭐 어? 딴 거 먹을 거 없어요, 딴 거. 예, 사은품으로. 그런데 세윤이 동민이 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담배 몸에 물어 해로워요. 예, 담배 끊어야 됩니다. 감자탕 몸에 좋아요. 예, 감자탕 물어 시원하게 드시고요. 장동민! 이제 그만해. 여기다. 장동민! 오달쯤 장동민! 거기. 그만 뒀어. 오달쯤 장동민! 새 코너 짜자. 기다리고 있어. 행사하고 갈게. 그랬다. 동민이는 세윤이가 찾아와 새 코너를 짜자고 말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준비하시고요. 자. 진짜 사귀는 사람. 상무가 헌팅한 여자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상무. 상무는 동민이와 세윤이를 보자 황급히 도망을 친다. 야! 거기서! 유상무! 옹달샘 유상무. 옹달샘이라뇨? 사람 잘못 봤어. 야! 잡아! 그렇게 상무는 뒷모습만을 남기며 사라진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또 비가 일어나 어라, 저 멀리서 상무가 나타났다. 부르면서 왔다.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일까. 상무야, 옹달샘 유상무. 어, 새 코너 짜자. 그래. 좋아!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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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온갖 셈은 다시 한번 뭉치게 된다. 그리고 오늘은 개그 콘서트 새 코너 검사가 있는 날이다. 드디어 옹대쌤이 새 코너 검사를 맡는다. 저희가 월요일 새 코너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야야, 오늘 내가 쏠 테니까 걱정 마. 너 돈 없잖아. 야, 현금 카드가 있잖아. 근데 근처에 뭐 현금 칠게 있나? 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긁어주십시오. 오! 야, 근데 화살표가 되게 민망한 데 있다. 잘 봐. 오! 다시 한번 긁어주십시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원하시는 거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야, 이거 좋은데? 5만 원. 지금 처리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야, 이거 네가 쏘는 거야. 야, 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현금을 받아주십시오. 어? 뭐야, 근데 왜 만 원뿐이야? 수수료 4만 원입니다. 수수료요? 저희가 근데 현금을 직접 준비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소품을 아직 못 챙겼습니다. 다음에 하자. 아, 이거 반응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 저희가 다음 팀 와, 다음 팀. 나름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PD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보다. 아쉽기만 한데 그래도 형이라고 동민이 먼저 위로를 한다. 다른 거 뭐 재밌는 거 짜면 되잖아. 아, 괜찮아. 됐어. 그래. 옹달쌤이 다시 뭉친 걸로 만족하자. 어? 우리 잘했어, 그지? 그래. 잘했어. 자, 잘했어. 또 하면 되지 뭐. 어? 누군가 재밌는 코너를 검사 맡고 있나 보다.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젠 신인 개그맨들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달행하고 있다. 유세영 엄마! 엄마! 바로 세윤이 엄마다. 쉬고 쉬고 돌아간다. 다시 쉬고 쉬고 돌아간다. 세윤이 혼자 살겠다고 엄마 코너에 슬쩍 숟가락을 올려놓는다. 그러면 저랑 엄마랑 같이 자는 코너입니다. 그래, 잘했어. 이날 밤 옹달쌤은 또다시 해체를 결정한다. 이것이 264번째 해체 결정이다. 아, 유재현 씨. 아, 김영원 씨 재밌었습니다. 아니, 근데요. 대학 시절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정말로 있었던 얘기예요?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인데. 결과적으로 이 저랑 교제하던 이 친구가 좀 나쁜 친구였던 것 같아요. 티를 안 내고 만나니까 장동민 씨도 이 친구가 괜찮으니까 이제 서로 만난 거구나. 서로 다가가니까 이 친구가 어차피 이제 저랑 만나는 거 모르는 거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자취방에서 뽀뽀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네. 방송용으로 많이 그쵸, 그쵸. 된 거죠? 실제로는 뭐 다 하죠. 근데 오늘 김병만 씨는 지금 영화 한 편 보는 줄 알았습니다. 대단해요, 세상에. 예. 매트리스를 누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요. 계단이 좀 짧아서 아쉽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겁을 좀 먹었었어요. 예. 근데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전혀 뭐 아프지도 않고 예, 아픈 것도 없고 재밌는 거여서 다음번에는 누구 어디 뭐 계단 긴 곳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네, 소개를 해주십시오. 제가 댓글에 달아보려고. 그럼 오실 자, 여기서 코믹션 희희낙낙에 함께하는 아주 소중한 분들을 또 모셔야죠. 시청자 앞바다는 들어가겠습니다. 개시와 기록에는 이거다 싶은 개성 하나 없는 개그맨 권재관 씨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KBS 경비 아저씨에게 무슨 일로 오셨어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 들어온 KBS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자, 오늘도요 KBS 개그 프로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중국 옷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어 대학교 대학 총인 장자문입니다. 오, 진짜 중국인이요? 중국 분이시구나. 자, 중국어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大家好，我的名字是张泽，很高兴见到大家。 네, 자, 오늘 함께하는 미네들스라 알죠. 지금 또 한 분 궁금한 분이 있는데요. 발리 댄스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요. 발리 댄스. 가운데. 광주에서 무용학원 운영하고 있는 김경미라고 합니다. 아, 그 의상을 입고 오신 인청 하신 줄 알았어요. 조금만 좀 선보일 수 있으시겠어요? 와, 잘하시군요. 박수를 해요. 무료 시청률이 이분이 제일 높게 나온 거예요. 제일 높게 나온 거예요.
오! 오! 띠리리리. 띠리리리. 신현미 씨 같기도 하고. 음악이 끝까지 계속 죽이려고 돼서. 띠리리리.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정말 저렇게 음악 없이 민망하게 생길 텐데 본인이 자기 입으로 띠리리 띠리리리 하시면서 천으로 잠깐 가렸다 나올 때는 영구 없다 같은.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저 원장님 저 희희낙낙 그래서 띠리리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띠리리. 아 정말 띠리리. 진짜 띠리리. 띠리리 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며느라! 며느라! 예, 어머니! 아니, 참! 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은 지금 다리 중천했던데 아직 잠이 오니? 어머니, 지금 새벽 3시예요. 됐고 됐고 말 됐고. 예? 아니, 이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며느라! 며느라! 아유 어머니 약수 또 오셨어요? 아유 2시에 갔더니 너무 늦게 가가지고 그냥 줄이 100m가 서 있더라 얘. 새벽 1시에 가시려니까요 어머니. 그럴까봐. 그래. 야 여유야. 어머니.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려요? 아 이게 뭐예요? 아이 늦게 갔더니 박스 다 주워갔다. 아이 근데 얘들아 어? 왜 이렇게 정신 사납게 움직였어? 얘들아. 그래 그래 이제 좀 낫구나. 근데 이게 무슨 맛이냐 며느라? 예?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며느라! 글쎄요 며느라! 네. 이게 무슨 맛일까? 바닐라! 바닐라! 어머니! 새하다가 먹는다고 했죠? 아, 뭐야! 짜증나!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없어? 100년 전에는 지게 재밌었는데. 예! 진짜 짜증나! 며느라. 며느라? 며느라, 우리랑 살기 힘들지? 그게 아니라. 그래, 머리도 식힐 겸 바람 좀 쐬고 올 테요? 정말요? 그래. 예. 오토바이 타보자. 오토바이 어디? 여기. 어디? 여기. 그래. 핸들도 잡고. 그래, 아이고, 좋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새아가한테? 이런 50cc 오토바이를 타면 새아가 콧구멍에 뭐 바람이라도 들어가겠어? 응? 비싼 걸 타보자. 아유, 이제 내 마음을 좀 흔들려. 아니,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응? 아니, 이렇게 하면 새아가 재미있겠어? 아빠 귀를 들어보자. 마음이 넓는구나. 그래, 그래. 편하게, 편하게. 우리 집 가훈처럼 편하게, 편하게. 근데, 우리 집 가훈이 어디 갔냐? 저기 어머니, 응? 저 50년 돼가지고요. 야. 너무 낡아서 제가 창고에 넣어놨어요. 아. 어머니가 새로 하나 써주셔야겠네. 응. 얘들아, 세팅! 차례를 할 때는 말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갈하게 먹고 해야 된다. 예, 그럼요. 항상 마음은 정갈하게 해야 돼. 예, 알았지? 그럼요, 그럼요. 종이가 어디 갔냐? 넌 내 마음 알지? 항상 정갈하게 써야 되고 종이는 이건 종이 이런 거는 안 돼. 어머니! 아, 그냥 제가 창고에 있는 거 그냥 갖다 걸게요. 예? 그래, 그래. 예.
그래 그 세아가 그 이렇게 참 좋은 집에서 어른들 모시고 사니까 좋지야. 좋긴요. 뭐가 좋아요. 제 친구는요 얼마 전 결혼해가지고요 전망 좋은 한강다리가 보이는 그런 집에 산대요. 예, 한강다리는 나 신혼 때는 옥탑방에서 달만 봤어요. 예예예 예. 나 신혼 때는 그 반지하방에서 얘 한강다리는 고사하고 그 사람들 다리만 보고 살았다 얘. 아유 참. 말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예쁘시다고요. 아. 어머니 그지 같은 집구석에 시집 와서 미쳐버리겠대요. 한강다리도 못 보고. 그래. 응? 우리 며느라기 그 소원이라면 내가 한강을 보여줘야지. 한강 철거 준비해라. 어머니 응. 그것만은 제발. 아야. 아야. 예. 오, 뭐 뭐야 뭐. 그냥. 며느라 다리가 끊겼다 얘. 어? 예 어머니. 이게 한강 다리인 거예요? 한강 철교? 자동차가 있어야지 다리 위에. 아이고 새벽이라 낚시가 안 나와. 아이고 터널이 보이네. 와! 이거 아! 아, 그냥 뭐예요? 새아가 편하게 편하게. 에서 이 스타 골든벨 녹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 니들이 못 웃기면 내가 맞는단 말이야. 네, 내가 잘 웃기지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화이팅 한번 외치고 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거 왔습니다. 그냥 한번 예. 그냥 보시면 돼요. 아, 그냥 보면 됩니다. 이게 웃긴지 안 웃긴지 그냥 평가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냥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지금 되셨나요? 예, 예. 좋습니다. 선수 입장! 사야 군대를 비교하는 비교 개그! 사야! 아, 저 좀 머리 좀 깎아주세요. 아, 머리 깎으세요. 예, 예. 예, 예쁘게. 아, 그러면은 그 아, 남겨주고 남겨주고. 예. 아, 됐다. 너무 쓰다. 잘 산다. 감사합니다. 군대! 이병! 김대성 이병 왔습니다! 붕붕붕 파워! 붕붕붕 파워! 이병! 김대성 이병 왔습니다! 붕붕붕 다음 비교 개그 3회 아! 너 그래? 아, 할 수 있겠어? 아, 못하겠어. 우리 끝까지 같이 하는 거야. 군대! 하나, 둘, 사나 위로 태어나서 발레로 난타 일어나! 아, 발에 아파서 도저히 못 뛰겠습니다. 어느 말인가? 잊어버립니다. 이래도! 이래도 낼 수 있습니다. 이래도! 이래도 낼 수 있습니다. 이래도 낼 수 있습니다. 이래도! 돌이켜! 제가 요즘 좀... 으스러스러워.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선 요거부터 드시면서 예, 예, 예. 또, 아, 그리고 머리도 좀 아, 머리도 또 아프시고? 어, 그러면요? 아, 이도 좀 아프고 아, 그래요? 예. 요거 씻고 예. 30분에 하루에 3번씩 아, 예, 알겠습니다. 군대! 이병! 김대성! 요즘 이가 좀 아픕니다. 아스피린 하나! 감사합니다! 먹어! 이병! 김대성! 무슨 아, 요즘에 제가 아, 다리가 좀 삐어가지고 아스피린 하나! 감사합니다! 먹어! 이병! 김대성! 제가 어제부터 좀 아우 몸이 좀 아스피린 하나!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 둘! 감사합니다! 먹어! 군대와 사회를 비교하는 비교 개그! 아! 잘 보셨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예. 아, 단순합니다. 예. 이거 뭐 말 필요 없고요. 예. 사실 그 두 가지로만 결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예. 밥을 일단 드시고요. 예. 이 개그가 대박이었다 그러면 예. 밥을 높이 드셔서 흔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재미가 없다. 예. 높이 든 밥으로 예. 제 머리를 내려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결정의 순간 대박이냐 쪽박이냐 결정해 주시죠. 아니 근데 네. 제가 고민되는 것은 아니 사실 재미는 분명히 있었는데 예. 아 진짜 열심히 노력했고 재미는 있었습니다. 재미는 예. 있었는데 어 근데 재밌었다고 만약에 이걸 여기를 지금 제가 만약에 현희 씨를 안 치면 네. 막판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미는 있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대박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앉으세요. 예. 아, 앉으라고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이렇게 거창하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냥 제가 오늘 웃겨 드리려고 왔어요. 아 웃기려고? 네. 아니 개그라는 게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씨. 웃긴지 안 웃긴지만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아 웃기기 쉽지 않은데. 아 그냥 대박이니 쪽박이지만 그냥 아,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것만 뭐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개그맨이기 이전에 초능력자입니다. 제 손에서 물장풍이 나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위험하니까요. 제가 이거 벽을 향해 한번 쏴보고 있습니다. 지연! 지연! 안 뜨거! 시끄러라! 뭐하는 시끄러라! 물 장풍 쏜놈 나와! 물 장풍 쏜놈 나와! 자, 드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쪽박이지. 쪽박이지. 그 정도로 어떻게 사람 웃기나? 그렇지. 제가 선배로서 잘못한 거 아니야? 제가 맞던 고개 숙여라. 예. 고개 숙여라. 아, 제가 이 후배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하니. 선배님이십니다. 좀 일어나주시면 안될까요? 왜? 아, 앉아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선수들 준비된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어, 냉정. 선수! 입장! 냉정할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인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나미 연예인 따라잡기! 아! 구혜선! 니들이 함부로 발굴하고 있는 전기 아니거든? 똑같애! 김태희!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가득 담긴 두 개만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똑같애! 이번엔 제가 누굴 보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선배님 앞에 좀 긴장해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예. 엘리언. 후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우 진짜 웃기고 후배님 개그. 어우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 이렇게 참 오나미. 네. 오나미 개그는 오나미. 어허. 오나미 개그는. 네네. 저는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런 거 좀 시대. 개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나는. 네네. 지금 28년째 해오고 있는데 걔가 예. 사실 어려워요. 예. 어, 근데 처음 와서 나도 하라고 하면 저 정도 못할 것 같아. 아, 그래서 나는 이거. 대박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어, 제가 그냥 좀 보여드리려고요. 아~ 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그냥 간단한 거예요. 보기만 하면 되나요? 그럼 보기만 하면 돼요. 아~ 일단 그냥 보세요. 네. 네. 자, 준비 되셨습니까? 오, 박인지. 박성만 씨. 하이브! 아! 아! 하이브! 네! 아! 하이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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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번 개그 어땠습니까? 판정해 주시죠. 신분명품과 축소를 해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희 씨의 참 삶의 개그. 네, 개그 현장. 아, 개그의 현장. 이렇게 없애나요? 예. 황현희 씨의 체험 개그 현장. 예, 예. 황현희 씨도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걸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MC를 가려고 그래? 단계가 있는 거야, 단계가. 아,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이수근은 스피드 고고인데, 이수근은 거 스피드 고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봤잖아요, 지금요. 누가 누구를 지적하는 거죠? 아, 그럼 상고 배웠어, 어디서. 아, 근데 항상 코너에 자기 이름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황현희의 소비자 고발. 그런 개그 현장. 네. 어쨌든 그 이름을 넣어줘야죠, 개그에는. 왜요? 내 개그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스피드 고고로 들어와, 그냥. 자, 시청각평가 사연은 어떻게 봤는지, 권재환 씨? 자, 우리 승택 씨 오늘 어떻게 봤나요? 아, 네, 오늘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오. 네, 개그 콘서트와는 다른 재미, 더 큰 재미, 부담 없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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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나 여쭤보는 게, 어디 황 씨세요? 저 창원 황 씨입니다. 어, 저 창원 황 씨입니다. 야, 지가 나요. 본인 평판받기 직전에 어느 황 씨냐고. 근데 쌍 좀 떼어줄 것도 아니잖아. 왜 물어봐요. 뒤에 어머님께서 그 얼굴에다가 붙이라는 거 무지하게 많이 웃으셨어요. 그 점은 재밌으셨어요? 세대가 아무래도 저희는 조금 더 학생보다는 좀 많으니까 또 며느리도 있고 예. 그러니까는 청청의 그거를 다 보는 것 같아요. 공감대 영상이 되죠. 그 앞에 있는 우리 여성분에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다 좋았는데요. 네. 점점 갈수록 팔이 좀 약간 느리게 흔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활기차고 막 흔드셨는데 그게 좀 더 끝까지 갔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빠지는 거 말고 나중에 안 흔들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낡아서 제가 창고에 넣어놨... 늘 시청자의 눈치를 보고 있는 희인한가?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객관적인 랭킹을 준비했습니다. 코너당 분당 시청률입니다. 아~ 이거 확실한 잣대거든요, 이게. 자, 그럼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시청률 랭킹 3위입니다. 김병만은 살아있다! 높게 봤었는데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목숨을 거는 거에 비해서는 수당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코너 정도 같은 경우는 그 생명 시청률이 붙어야 되거든요. 생명 시청률. 생명 시청률. 생명 시청률 1, 2 정도는 네. 붙어야 돼요. 왜 욕을 하려고 그러세요? 네? 갑자기 저 도와주고 있는데. 아니, 욕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손 들었잖아요, 욕 내리려고. 시청률 보세요. 네? 김병만은 살아있다. 의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김병만은 이주일과 심형의 뒤를 잇는 몸개그의 달인으로서 위험한 장면에서조차도 대역을 쓰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는 혼신의 연기력이 돋보이나 후배들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이죠. 이거는 뭐야? 아니 근데 이거는 의견이 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요? 이거는 후배들이 아니라 선배들까지도 포함. 동료 선배, 스텝 제작진 뭐 이런 다. 아니 그래서 후배들한테 죽을래요. 비판맹이. 뭐 이런 네. 단어가 들어. 근데 요자가 들어가는 건 윗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어, 나한테 그렇게 뭐 하지 마. 죽을래요. 후배들한테는 죽을래? 응. 남인석 씨한테는 죽을래요? 후배들을 손댈 때는 한 손으로 위더러를 손댈 때는 두 손으로 공손한다. 저 후배가 잘못했다. 후배가 잘못했다. 너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위더러는 잘못했다. 아, 좀 미안하다. 선배님 그렇다.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 공손하네. 공손하네. 계속해서 자 2위는 이수근의 스피드 고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이승훈 씨가 정작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많이 나와요 이제요. 네. 그 어떤 의견 중에 하나는 농구 감독으로 나온 사람 재밌어요. 김진철 씨. 이름도 모르는 분이라는데. 원래 저 스피드 고고가 사실은 제 쇼타임. 예. 방금 들은 쇼타임이었죠 처음에. 아, 그 쇼타임이 파일럿 때는 유세윤의 쇼타임이었죠. 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제가 좀 1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 그럼 해야셔야지. 왜냐면은 희희낙낙의 기둥이시고 그렇죠. 이끌어가주시는 우리 메인이신데 1위를 안 한다면 자리를 나가셔야죠. 그럼요. 당연히 1위 하셨겠죠. 1위 궁금하지도 않고. 이 정도의 책임감은 있으신 분이면 사실 메인 MC면 그럼요. 내가 남희석 때문에 본다. 당연하지.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그게 아니면 기둥이 뽑힌 거예요. 그럼요. 먼저 꼴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꼴찌는 나 참 남희석이 오늘 더 잘했어요. 아 근데 2회 때도 2등을 했고요. 예. 3회 때만 꼴찌예요. 아니 중요한 거는 3회 때예요. 그치 가면 갈수록 예. 옛날 꼴을 얘기하시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예. 얘기인데 예. 점점 하향세. 옛날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예요? 아니요. 옛날에 그 빨아 할 때만 옛날 생각만 그냥 옛날은 재밌었죠. 예. 날씨랑 비교를 원하십니까? 재밌었죠. 진짜 심각하다. 남희석의 오늘도 잡는다는 김준호의 리액션에 달려있다. 어. 메인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셔야지. 왜 본인이 거기서 합니까? 필려고. 입 덜 벌리세요. 입 조금만 벌리세요. 아, 네. 네. 오늘 어느 정도 부를 건지 예고제를 예고 좀 해주세요. 예. 오늘은 눈은 드십지 않으시면 안 돼요. 오늘은 눈 한쪽만 드십시오. 네. 어떻게 어떻게. 자. 야, 더 재밌어! 더 재밌어! 더 재밌어! 더 재밌어! 더 재밌어! 아, 이거 뭐 오늘 분당 시청률 희희낙낙 랭킹 1위는 김준호 씨입니다. 소녀시대 편 너무 재밌었어요. 네. 어쩜 소녀시대를 완벽하게 살벌한 사채업자로 만들어진 정말 신기한 거 있죠? 그리고 아까 김준호 씨 브로마이드 샀어요. 눈 파서 보내드릴게요. 소식해, 소식해. 정말 잡으세요. 남들이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요. 저희 남들이 왔네. 남들이. 남들이 여기 남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뭔 일이에요? 대신 무슨 일이에요? 남들이 왔습니다. 남들이. 아이고. 역시 자네밖에 없어. 가서. 식혜 좀 사와. 식혜. 아 목이 꽉 막히네. 뭐, 계란 먹었더니. 뭐야? 식혜 안 사오고. 급한 일이라는 게 식혜예요, 과장님? 그 과장이 아니고. 부장이야 아, 부장. 그래 그래. 이거 뭐야 이거? 부장이야? 시켜 나와 빨리! 가 인마 자식아. 시켜 자식 시켜 시켜. 먹자 이거. 아저씨 시켜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해주겠는데. 뭐 잘하냐? 아저씨 이거 누가 먹던 거잖아요. 이걸 주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걸 먹어요. 그놈아. 짐승이 먹던 거죠? 어? 저 개가 먹던 거 있는데 그거 줄까? 준 대로 가져가! 아! 아! 야! 아! 아! 야! 아! 야! 헐리어 나 막 머리 때리고 나 죽을 뻔 아저씨! 왜 남의 알을 올리고 가는겨? 애가 엉덩이에 침을 넣었잖아요. 뭐라고? 이놈의 자식! 그러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나? 아니 뭘 생겼다 진짜. 아니 뭘 그래가지고 애를 때리고 그래요. 손가락 썩는단 말이다. 어? 아저씨 비대 안 했습니까? 아니 냄새 안 죽겠다 냄새 나서. 아니 아줌마 그게. 어? 어? 아 자기야 어제 양말 먹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입에 썩어내놔. 아 짜증나. 짜증나? 그래. 그럼 헤어져. 그래 헤어져. 아 진짜. 자기야 잘못했어. 자기야. 어 저기 이거 애도 있는데 아이고 아 우리가 뽀뽀한데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 근데 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 아 뭘 쳐다봐요 내 여자친구를 냄새나 쳐다보는 거야 지금? 아 그 관찰을 꺼져 진짜. 아 또 야 왜 너 야 계속 아 또 너 아저씨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빨리 걸어 빨리 3만 걸고 100만 원짜리 시계 하나 더. 오 이 세 개나 좋아. 그럼 나 이거 다 받고. 필리핀행 비행기표 걸었어. 좋아. 해시 떴어요. 내가 3일 밤새고 들렸다니까. 그래서 얘가 시계에다가 필리핀행 비. 야 놀라봐 인마. 왜?
야, 너 필리핀행 비행기표로 걸어 여기서. 그래, 어차피 다시 갈 거 아니야. 너, 네가 어떻게 알고 뭐 그런 소리 안 부래, 인마. 내가 너 갈 줄 알고 편도만 끌어놨으니까 다시 오지 마. 어? 야, 인마, 너 말이 돼, 그게? 저기요. 왜 그래? 에이, 그 사람들인데 여기 공공장소에서 도박하시면 안 돼. 아, 지금 3일 밤을 샜는데 이 양반이 여기서 뭐 하는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뭔데, 이거. 어? 당신 경찰이야. 네. 어? 야. 너 시계 안 사와? 시계 샀습니다. 진짜 시계 있지, 뭐야, 이거. 시계 샀습니다. 이 자식이 일하는 와중에 일 시켰다고 지금 사장한테 시위하는 거야, 이 자식아? 그럼 뭐 해야 이거? 진짜 어디 건방지게. 건방진다. 저리 가, 이 자식아. 시켜 다시 사와. 저리 가, 다시 사와, 임마. 사! 시켜. 야, 너 뭐? 내가 오늘도 참는다.
하는 거야 지금? 자, 잘 들어. 봐봐. 봐, 뭐해? 내려! 내리라고! 내리라고! 어, 봐봐! 내리지! 울려 빨리! 울려! 뭐 하는 거야? 무슨 왜 울렸어? 나가! 나가! 나 임마! 어? 야, 하부 찍어! 너 지친 걸레니? 입으라고! 팬티를 왜 벗어! 충성! 야, 조영상. 예, 반장님. 너 변태 잡았어, 못 잡았어?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야, 막 관할 구역 내 지금 변태가 돌아다니다 이렇게 민원이 빗발치는데 너 안 나가? 예, 알겠습니다. 충성, 빨리! 너 이마 변태 잡기 전까지 절대 들어오지 마, 인마! 아유, 답답해가지고. 아니, 무슨 변태를... 아유... 패스! 패스하고 뺏기지 말고! 다 들어와 임마! 어? 잘하고 있어! 저리 나가! 했잖아! 봐봐! 했잖아! 뭐, 네가 나 뒤에 공 뺏겼잖아! 아, 나중에 싸워! 나중에! 설명 들어! 나중에 싸워! 봐봐! 좀. 어, 뭐야 이거! 하지마! 하지마! 무슨 싸우러 왔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임마! 그만 싸워! 그만 싸워 니네! 왜 자꾸 싸우는데 임마! 어? 봐봐! 뭐하는 거야? 어? 뭐해 지금? 아줌마를 왜 불어 임마! 하지 말라고! 나가! 나가 임마! 나가! 니네 효도리야! 예, 알겠습니다. 예,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예. 풍성! 예. 아니, 이놈이 그 아쿨러야? 예, 맞습니다. 아이, 누가 아쿨러야?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말이야. 그 인터넷에 아쿨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취조해, 조영상. 예, 알겠습니다. 에이. 야, 너 같은 놈을 잡으려고 우리 사이버 수사대가 만들어진 거야.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 올리면은 못 잡을 줄 알았지?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IP 추적해서 다 잡게 돼 있어, 임마. 이름? 박영진. 파. 전문가인데. 야, 야, ESC으로 다시 ESC. 아, 예, 알겠습니다. ESC. 여기 ESC. 아. 그러지 말고 여기 이름 클릭해, 여기 이름. 네, 예, 알겠습니다. 마우스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우스로. 대충 이거라도 써. 우리 시간 없잖아. 아, 진짜. 스케줄 바쁘니까 일어나. 가자. 대충 잡는다. 맞나? 맞네. 저희 맞나? 좀 지나는 맞네, 맞네. 이승을 한 번도 안 나왔어. 이제 위험한 시간이 있어. 왜 이러지? 승리했다 그래. 별일 없어. 그래. 내일 드시면 괜찮지? 어, 그래. 둘이 웃겨, 둘이 웃겨. 어때? 그래도 내가 말한 것인데. 괜찮네.
주변 환경 다 아주 깨끗하고 여기가 상권도 좋고 한참 뜨는 동네라니까. 그래? 역세권에다가 학군도 괜찮아. 주변 환경도 좋고 입지도 좋고 정말 믿을만한 곳이야. 여기 투자하고 손해본 사람 없어요. 그래, 그럼 한번 믿어볼게. 은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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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이다. 아, 진짜 웃기다. 아, 왜? 아, 계산기 안 가져온 것 같아. 아, 아니, 재료역학 시험인데 계산기 없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시험 시간 다 됐어. 뭐라도 좀 찾아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김준호 쇼의 김준호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타가 스타로서 대접을 받는 이유는 그를 지지해주는 열성적인 팬클럽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열성적인 팬클럽을 모두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끄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 대한민국 최초로 팬클럽을 결성한 팬클럽계의 대부이시자 대한민국 전국 팬클럽 연합회 회장님이신 이순재 씨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와주신 것도 영광인데 또 이런 걸 만들어 오셨어요. 준호형 개그짱 바이 순재.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적입니다. 아, 이런 거 만들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최초로 팬클럽을 만드셨던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한 마포종점을 불렀던 은방울자매 팬클럽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 팬클럽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제목이 좀 흉측해요. 아, 직접 말하기 껄끄러우신 것 같은데 그 팬클럽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아, 은방울 자매 그 쌍방울 형제. 그 쌍방울 형제가 좀 이름이 좀 그렇네요. 극단적인 표현이죠. 네, 좀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그때 팬클럽 회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 6명, 여자 3명. 9명이면 뭐 소수였네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는 그 가수 소방차, 노이즈, H.O.T. 등을 거쳐서 현재는 그 전국 팬클럽 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신데 그 팬클럽 활동을 하시면서 뭐 힘들거나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네, 여러 가지는 뭐 어려움은 있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스타만 쫓아다닌 거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별로 터치를 안 하셨나 봐요. 왜요? 속으로 많이 반대를 하셨죠. 제가 듣기로는 그 팬클럽 몇 분이랑 어제 그 뮤직뱅크 녹화장에서 표 없이 들어가려다가 청경한테 붙잡혔다고 들었습니다. 뭐 찍소리 뭐 더 끌려달라고. 그 스타들 생일 파티 해줄 때는 그 클럽 회원들이 다 자진해서 오는 겁니까? 그 반 강제 차출이죠. 아, 강제로 차출해. 무지하게 하시네요. 그 숙소 앞에서 생일 케이크 들고 있다가 스타들 나타났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로지 여기서 몰입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멋진 말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얼떨결에 한 것 같아. 아, 제가 알기로는 그 다양한 팬클럽을 하시다가 핑클이 나오고 나서는 다른 클럽을 안 하시고 오직 그 핑클 팬클럽만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까? 네. 그럼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제가 뭐 시작 홍보니까 끝을 보겠습니다.
지갑을 꺼내시더니 용돈을 탁 주고 하더라고요. 용돈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죠.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그 핑클 팬으로서 10여 년을 지내신 거네요. 엊그저께 같은데. 그 핑클이 그렇게 좋으세요? 뭘 읽더라도 때 되면 부모 생각하게 되고 자식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남남이 아니거든요. 이제 완전히 가족처럼 느끼시는군요. 그럼 그 성유리 씨랑도 좀 친하시겠네요? 사실은 그 깊은 정은 없었습니다. 아이, 왜 없겠어요. 사실 제가 그 성유리 씨 팬인데 그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 한 통화만 딱. 이순재 씨 핸드폰에 그 유리 씨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 유리 짱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예, 저 김수현하고요. 저 팬입니다. 이순재 씨 아시죠? 이순재 씨가 번호 알려줘가지고. 용건이 뭐죠? 아니, 그냥 뭐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그 이순재 씨 얼굴 봐서. 좋아요. 만나드리죠. 대신 5분 안에 오세요. 알겠어요? 예? 아니, 5분 안에 어떻게... 아... 5분 안에 오랍니다. 이거 어떻게 가요? 인기스타라고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질문을 다시 드려봐서 앞으로 우리 팬클럽 활동을 하려는 분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건 뭐 소용없어요. 네. 남는 것도 없고. 정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남는 거예요. 아, 이제까지 그렇게 하셔놓고 안 하는 게 남는 거라니요. 저희 희낙낙에서 현재 그 남희석 씨가 메인 MC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팬으로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일생에 때 하늘이 준 기회다. 그 말은 그 남희석 씨에게 저 자리가 좀 과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네. 생각.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연예인들에게 수많은 팬클럽이 있는데 나는! 나는! 자, 진자분들을 모두 봤고요. 이제 시청자 평가단에 한정만 남겨두고 있죠? 예, 시청자 평가단 나와주세요.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재미없는 코너의 코너장 이름을 써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첫 번째 우리 아르티시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신봉선. 예. 신입니다. 신. 신. 저 안 저 아니잖아요. 신입니다. 신. 다음 분. 자, 멀리 중국에서 왔죠. 들어주세요. 황현희. 오. 잘 모르는데요. 예. 어때요? 어때? 본인 소감이 어떻습니까? 글씨는 제일 어려워서 그래서. 아, 가장 어려웠답니다. 글씨가요? 네, 이름은요. 이름이 어려워서. 이름이 어려워서 쓰신 거예요? 한글 공부하는 거. 이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네. 여기 한글 공부하시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남희석 씨. 아, 좀 개그가요. 예전에 풀었던 문제집을 보는 것 같이 좀 보였습니다 앞에. 아. 야, 풀었던 문제 예술자. 시적이다. 참원왕 씨들이 표현력들이 아주 좋아요. 네. 공부 잘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반에서 몇 등 정도 하세요? 네? 반에서 몇 등 정도 하세요? 분단에서 5등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쪼갰다. 옛날에 풀었던 문제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독특하게요. 각자 이름이 중복된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면. 자, 다음 분 들어주세요. 유세윤 씨입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유세윤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단지 프로레슬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남희석 씨입니다. 현실성에 어긋난다 싶어요. 아버님, 준비되셨습니까? 자, 들어주세요.
유세윤 씨입니다. 현재 남인석 씨 두 표, 유세윤 씨 두 표입니다. 어머님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김준호 씨입니다. 이보세요. 이거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멋진 춤을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유세윤 씨입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지금 현재 유세윤 씨가 세 표죠. 현재로 세 표가 되고. 자, 준비되셨으면은 들어주세요. 신봉선 씨입니다. 신봉선 씨. 유세윤 씨가 세 표. 남희석 씨가 두 표, 그리고 신봉선 씨가 두 표입니다. 네. 마지막 한 표가 만약에 신봉선 씨나 남희석 씨가 되면 동률이 되는 거고요. 유세윤 씨가 되면 뭐 연락 없이 어머니를 모셔오게 되겠죠. 저 동률이 되면 어머니를 두 분 다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와야죠. 동률이 된다면 저희 어머니만 모셔오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효도죠.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남인석 씨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동률입니다. 남인석 씨 3표, 유세윤 씨 3표. 예. 동점이 나왔습니다. 두 분 마치 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꼴찌를 뽑아야 됩니다. 예. 시청자 평가단들에게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승태가 끝나고 성인 영화 보러 갈래? 감사합니다. 그래, 좋았어. 저는 우리 딸 무용시키려고 광주에서요. 삐리리.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희희낙락 사상 처음이죠. 첫 번째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남희석 씨. 자, 들어주세요. 좋았어. 남희석 씨. 자, 다음 들어주세요. 아시아시아시아. 남희석 씨. 다음 들어주세요. 대박. 유세윤 씨. 3대 1. 자, 3대 1입니다. 다음 들어주세요. 남희석 씨 4대 1입니다. 자, 다음 아버님 준비되셨습니까? 들어주세요. 유세윤 씨 4대 2. 자, 어머님 들어주세요. 남희석 씨 2대 1입니다. 자, 다음 들어주세요. 유세윤 씨.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 3입니다. 자, 다음 들어주세요. 남희석 씨, 다음 들어주세요. 끝났습니다. 남희석 씨, 남희석 씨 꼴찌로 선정되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뒤끝없고 겸허히 받아주셨는데 이제 단 성격이 예민하니까 오래 가고 잘못 자고 그런 것뿐이지 뭐. 괜찮아요. 뭐 이 정도 있을 수도 있지. 잘 기억나요, 시청자 평가단? 다 기억나지. 뭐 전화번호도 다 가지고 있고. 어머, 진짜 가지고 계셔. 김혜숙 여사님. 017207. 야, 뭐 이렇게 우리 꼴찌 메인 MC 남이서 어머니 모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가지네, 망가지. 아, 여유만만 풀어 그 좋은 것도 그만두고 저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네. 아, 왜 둘째 하령이까지 낳는데 매일 괴물로 변해. 나 한 네 번인가 봤는데 교수 됐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랑했더니 아유, 이제 괴물이 됐으니 뭐 어떻게 누가 진짜 볼까 못해 죽겠다니까. 괴물이 아니면 헐크야, 헐크. 헐크가 내 눈에는 괴물로 보여. 앞으로 또 꼴찌 할 때는 여기 절대로 올 생각 말어. 저 분당 니네 장모님들도 어머니니까 이제 그 집으로 가, 분당으로. 알았지? 이야, 너는 참는데 나는 못 참는다. 이야! 이야! 머리로 해야지, 손으로.